안 끝났고요. 이 지문에 추가적으로 좀 길었던 문장,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에 있는 imagine부터 출발하는 이 문장이요. 상당히 길지 않았습니까? 여기까지 있었던 문장. 요거 하나씩 구문 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니다. 여기서부터군요. 죄송해요. 똑같지 뭐. 오케이. 위에서부터 합시다. Imagine, 상상해 보세요. Learning that you did poorly on a midterm exam. 대절을 알게 됐다라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예를 들었던 거죠. If you are someone who is high in self-complexity, 스스로의 복잡성에서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매우 복잡한 사람이라면, 그 말은 define 너 자신을 in terms of 뭐뭐라는 관점, 뭐뭐라는 용어로서 영어로서 너 자신을 정의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겹치지 않는 영역에 있는 것으로 그런 관점으로 너 자신을 평가하게 된다. 그런 사람이라면 예를 들어서 학생, 스키 타는 사람, 봉사활동하는 사람, 그리고 글리의 팬 이라고 한다면 대절로 설명하는 부정성은 더 여기 grade까지가 또 관계대명사니까 여기서 해석을 해보면 너의 나쁜 시험 성적으로부터 약이 되어지는 부정성은 relatively, 상대적으로 제한된, contained, 아무래도 어느 수용되어진다, 어느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나와있죠. affecting, 분사구문 나왔으니까 ing로 출발하는 거고 해석할 때는 뭐뭐 하면서로 해석되겠죠. only how you feel about yourself, 학생으로서 너 자신에 관해서 느끼는 것에만 영향을 주면서가 되는 거죠. 이 맥락상 해석을 해보면 제일 핵심적인 거는 if부터 출발한 문장인데 그 다음에 부사적 다음에 the negativity, 이 부정성은 상대적으로 뭐 처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학생으로서만 느끼는 부분만 영향을 주게 된다. 이렇게 적혀있는 것이죠. 문장은 해석했는데 어렵진 않은 문장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워낙에 길다 보니까 전체 맥락을 좀 놓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주어동사도 놓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추가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